네, 오늘도 저와 함께 내일은 스타킹 함께 해주실 졸탄의 이재용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재용 씨 저기 네. 그 맥주 두 병이랑 마른한 주주 하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맥주 하나, 마른한 주 두 개. 오늘 이렇게 그, 보타이를 하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 네. 약간 그 컨셉을 웨이터처럼 아, 오늘 종목을 메뉴로 잡고 우리 좋은 메뉴를 좀 선정해 주자는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아, 좋은 오더를 받겠다. 네. 좋은 메뉴를 우리 또 그렇죠. 시청자분께 선물로 드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의도군요. 그런 의미로. 네. 아니 이런 의상은 어떻게 좀 컨셉을 잡고 오시는 거예요? 아, 예. 집에 딱 입는 순간 그때부터 짭니다. 아,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거기서 매칭을 시켜서. 예. 보통 오늘은 어떻게 입어야 멋있거나 이쁘거나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입어야 또 방송에 맞을까? 그렇죠. 아, 이런 이게 이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마 이번 주는 계속 이제 넥타이로 변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아, 저도 좀 반성 좀 하고 열심히 뭐 그런 모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스타킹이랑 다 그런 거 안 돼,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대리, 이대리 두 대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위버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5월에 좀 아쉬운 게 이 대리리전을 네. 몇 번 못 봐요. 그렇죠. 예, 5월이 쉬는 날이 좀 예, 그렇죠. 대체공휴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로자 날부터 예, 29일 대체공휴일이야.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밖에 종목을 못 봐서 오늘 예, 오늘이랑 다음 주에 폭발적인 뭔가를 좀 보여주셨네요. 김학준 대리님 어떻게 좀 지난번에 2위를 차지하셨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뭐 준비는 항상 돼 있죠. 아, 준비는 항상 돼 있다. 아, 거의 반면에 이현석 대리 야, 이거 싸움 붙여야 되거든요, 이분들. 네? 약간 좀 부진했던 면이 있었어요. 아, 이런 걸 잘해. 네. 아, 근데 원래 굉장히 좀 좋은 종목 가져오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네, 근데 대리대전에서 지난번에 4월달에 좀 약간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제 5월달에 좀 각오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5월달은 일단 옆에 있는 김학준 대리 이기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 김학준 대리 이기는 것부터. 벌써 목소리 크기부터 갈까?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밥 안 먹었어요? 야, 진짜 아저씨 같아요. 밥 안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밥심을 해야지. 맨날 우리 아버지가 많이 하더라. 목소리가 왜 그래? 밥 안 먹었어? 땡! 예. 땡도 맛있어. 에이, 두 분의 대리대전. 네. 아, 이번 달도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오늘 기대됩니다. 아, 두 분이 예. 아, 좀 더 강렬한 걸 준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원래 대리 때가 제일 열심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입니다. 네. 젊었을 때의 젊은 피에 이 혈기왕성한 종목 선정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먼저 스타킹 우리가 또 게임 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여기 나오셨던 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네. 두 종목씩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룰렛을 돌려서 선택한 종목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예. 그렇죠. 그 소개된 종목들을 저희 형현 씨와 저가 하나씩 포트씩을 포트에 담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아주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것이 바로 스타킹의 룰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 한 주간에 또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순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탑 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주 순위의 탑 3 공개해 주십시오. 자. 와! 이거 뭐 시작부터 뭐. 와, 예. 황현이! 예, 예, 예. 야, 역시. 첫 달만 제외하고 계속, 예,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그 추심자의 행운은, 예, 제가 봤을 때 첫 달로 끝난 것 같고요. 이게 진짜 같아요. 예, 보십시오. 예? 자, 3위는 와. 인성정보. 아. 겨우 인성정보 했네요, 저희. 예, 그 저희가 그, 이제 회사 이름 가지고 인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우, 네.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 높은데. 네. 와, 그야말로 1, 2, 3위%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정태훈 팀장님. 아니에요. 예, 인성정보 10.67%의 상승률. 김민수 대표님이 3명. 와,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1위는 3명이고 2위는 아모그린텍 18.6%의 상승률. 유창희 네. 대표의 예, 종목이었고 제가 네. 역시 선택을 했고요. 자, 1위 3명. 예, 김민수 대표님. 무려 첫 주에 38%의 상승률. 와, 첫 주에. 야, 이거는 진짜 더 역대급인데요. 왜냐면 그렇죠. 첫 주에는 보통 한 뭐 한 7, 8%, 10% 그렇죠. 많아봤자 조금 조금씩인데 예, 두 자리 때 초반 뭐 여가 요런 느낌이었는데 첫 주에 무려 38%.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 방송 뒷이야기를 좀 말씀해 드리면 김민수 대표님께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예, 좀 자존심 발상했다. 이름 개그 예. 치고 막 예, 개그 중간 그렇죠. 치시다 보니까. 예. 개그만 치고 가시다 보니까. 개그맨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개그맨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을 정말 한번 지켜봐라. 진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삼형이 현재 38%의 수익률로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정해지고 네. 이제 첫 주니까 탑 3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탑 6까지 저희가 늘려가지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 종목을 어떤 분께서 또 결정해 주셔야 될지 또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바로 이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룰렛 여신. 아! 네, 안녕하세요. 권재윤입니다. 스타킹 전문가분들 정말 엄청난 수익률 내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 수익률 안겨줄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정말 고심 끝에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두 친구 대전인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현석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김학준 대리님은 오늘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리오프닝 업종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현석 대리는 오늘 덴티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와 우주 또 방산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두 친구 대전은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휴일이라 두 분 아직 스타킹 종목 소개를 못 해주셨는데 이 5월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두 번밖에 안 하시잖아요. 예. 네. 좀 뭔가 좀 더 종목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김학준 대리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인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한번 2위 했다고 약간 좀 올라가 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처음 출연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는 좀 사뭇 달라진 모습 예,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아까 얘기 좀 나누다가 뭐 저번 달에 가져온 JV에 뭐 30% 또 올랐다고 또 막 그러면서 약간 또 이게 어깨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선택을 못했죠. 못했죠. 저희의 생각 역시 짧았습니다. 그 약 포장해주는 그거. 그렇죠.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AS 좀 해주세요. 아직도 좀 예, 계속 좀 보유해 갈 만한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이죠?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약을 이제 자동으로 포장해주는 파우치형 그런 기계를 만든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그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제 저에게 퀴즈를 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었고 네. 그 이유가 현실이 됐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반해서 그 지난번에 저에게 종목을 선정했을 때 이현석 대리님께서 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계속 이렇게 나와. 아직도 많이 나와요. 네, 아프리카 계속 TV.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성장세가 분명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마무리가 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별다른 거 없이 그냥 흘려보내야 네. 되는 종목이긴 하겠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마 실적 발표를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광고 성장세가 꺾이게 되면 우려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주가로 보셨겠지만 반등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렇죠. 실적은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아쉽게 역성장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매출이 역대급 매출이 별풍선 매출이죠. 그러니까 기부경제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더 열려 있다.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뭐 50% 이상의 그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광고 매출이 올라올 것이라는 뭐 신작들 기대감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져오신 종목들 그냥 네. 그때만 상황 모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물고 늘어서 계속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잖아. 안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 두 분도 나올 줄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봤어요. 화면 MC 갑자기 뚝뚝 네. 물어보잖아요. 이런 건 사실 네. 대본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화면 MC가 그냥 바로 AS 주는 겁니다. 네, 바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그냥 네. 가져온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끝까지 물어드리고 그렇죠. 설명해 드려야 된다. 이건 정말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러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룰리 씨, 저 포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황현희 채과 졸탄쇼가 있어요. 저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오늘도 스타킹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특히나 신인남 TV님께서 지난달부터 보고 있는데 이번 달 수익률 대박이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기본충실님, 우띠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룰렛을 돌려서 이 두 칸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샵 2034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합니다. 자, 못해요. 아, 졸탄쇼. 네.
대리전의 첫 종목 졸탄쇼. 첫 번째 거래를 받아서 졸탄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상승장입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또 졸탄쇼. 졸탄쇼. 우리 가족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족의 달이라서. 네. 가족의 달 맞이해서 졸탄쇼 많이 많이 보시라고 제가 졸탄쇼 이렇게 또 뽑아봤어요. 중국 나라에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뒷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CNC 인터내셔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김학준 대리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실적 잘 나오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립스틱이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ODM 업체인데요. 역대급 매출을 이번에 뽑았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액은 이번에 462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6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 영업이익은 158%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가능할지 지금 바로 김학준 대리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ODM 전문 기업입니다. 네네. 이 ODM 기업은 OEM 기업이랑은 다른데요. 이 OEM은 말 그대로 제품만 이제 찍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 ODM은 ODM에서 D가 디벨로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화장품 개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네.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고객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스타일란다,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로맨 등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을 통해서 이제 제품 판매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북미랑 유럽, 일본 등의 이제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지역 매스 브랜드 및 인디 브랜드 향 립틴트 납품이 이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북미 지역도 이제 마스크 해제하면서 마스크 벗으면 입술 칠해야 되잖아요. 아, 입술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라 해도 입술은 칠해요. 그렇죠. 예. 입술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입술 립틴트 제품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올 하반기에 LVMH, 루이비통 모에 테넷이죠. 그리고 에스티 로더 산하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관련 제품이 순차적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매출로 수출 물량도 이제 증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프레스티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향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예정인데요. 네. 중국법인 매출의 경우에는 2020년에 42억, 2021년에는 92억, 2022년에는 136억, 올해는 1분기만 50억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궈차오 열풍 때문인데요. 이 궈차오라는 게 뭐냐면 이 궈가 국가할 때 그 국자입니다. 아, 그렇죠. 한궈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궈차오. 예. 네, 네. 그래서 거기 궈 한궈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아, 중에 그런 게 그런 자세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애국 소비 성향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중국 제품을 막 사는 거죠, 중국인들이. 네. 근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ODM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개발. 중국 제품 껍데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제품은 얘네께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향 로컬 브랜드 매출이 올라가면 얘네도 올라가죠. 왜냐하면 네. 요즘에 한국 제품을 중국이 그 자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제품을 네. 좀 덜 쓴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사실 많이 상승하다가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로컬 브랜드를 많이 이제 중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예. 이 업체는 ODM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색조 화장 마스크 벗으면 입술을 바른다. 그렇죠. 네. 벗은 지 꽤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는 좀 네. 시간이 벗은 좀 지 꽤 됐지만 네. 여전히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막 벗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벗으시는 분들. 맞아. 다른 사람 안 부르면 네. 괜히 안 벗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더워서 벗게 되면 여름이 되면 땀 차죠. 아, 또 요 마스크 때문에. 또 여름 효과. 그렇죠. 여전히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저도 네. 가끔 씁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북미 쪽에도 또 수출이 되고 있다라니까 또 그런 점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예,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석 대리님 어떻게 이 종목 네. 갑니까 안 갑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가요. 간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우선
우선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색조 화장품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제 마스크 해제와 더불어서 그런 점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시장. 사실 최대 시장입니다. 화장품 시장으로는 최대 시장이 북미 그렇죠. 시장이 열리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효과들, 그 상표로 인한 그 제품이 한국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호불호가 없이 OD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색조 화장품이 커지는데 온전한 수혜를 CNC가 받고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매수 이제 오를 들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요즘 또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들 수출을 하고 K-뷰티 이런 걸로도 많이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BTS나 뭐 아이돌 이번에 블랙핑크 보셨어요? 이번에요? 예, 블랙핑크 엄청나게 크게 공연을 해가지고 난리도 났고. 아, 그건 잘 예,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뭐 화장하는 이제 화장법이라든가. K 화장품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뷰티가 북미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 화장법 자체가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이 화장하는 건 좀 세잖아요. 아, 세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예. 여성분들이 하는 거는 약간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예, 소프트하게 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국의 비비가 정말 그 면세점에 있는 데서 엄청나게 팔리고 비비크림이 예.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이렇게 구별해내는 예. 그런 것까지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네네. 기대되는 부분이죠. 부분이에요. 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빠. 별로 할 말 없으면 그냥 할 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별로 기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네.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목표가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목표가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입니다. 아, 자, 어떻게 마음에. 잘 집어내. 네, 마음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오케이. 네, 가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패스!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예. 아, 좀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좀, 김학준 대리님이 두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다른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 그래서 저는 패스를 눌렀고. 왜 패스하셨어요? 저도 다른 종목이 들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룰레니언 씨 불러보죠. 네. 자, 다른 종목 볼게요, 룰레니언 씨. 자. 네, 아직까지 두 분의 포트가 비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코너. 덴티스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종목이죠. 그래요. 네.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오늘 이현석 대리님의 탑픽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기기 수출이 조용히 강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임플란트 수출이 한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중국 리오프닝 뜻밖의 수혜주는 임플란트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출 상승으로 주가가 훨훨 날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VBP 정책, 이 임플란트 보험 정책이 임플란트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덴티스, 또 덴티움, 디오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많은 임플란트 업체 중에 덴티스를 탑픽으로 꼽아준 이유, 이현석 대리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덴티스 임플란트 매출을 80% 이상 내고 있는 메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임플란트 이외에도 의료용 조명 등 지금 LED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고 3D 프린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그래요? 비중은 네. 이제 의료용 조명 등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오는 숫자이고 국내에서 MS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굳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경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을 봤을 때 국내에서 머무는 비중이 약 40% 정도, 해외 수출 비중이 약 50% 이상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네. 그중에서 이제 미국 쪽이 한 15%, 13에서 15% 정도, 뭐 이란도 한 15% 정도로 해외 매출 비중 상당히 크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아까 보셨던 기사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혜감이 있지만 덴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릴 투명 교정 장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뭐 이제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뭐 드라마틱한 부분도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MS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말씀드릴 투명 교정 장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투명 교정 사실 교정하시면은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이제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 좀 신빙성이라 그러죠. 앞에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교정을 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신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투명 교정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과 함께 교정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된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투명 교정할 때 큰 장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덴티스 같은 경우 국내 최초 투명 교정 플랫폼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작년 2022년부터 국내에서 출시를 하였고 이제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을 받게 되면서 추후 이제 해외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도 이제 인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커지게 된다면 투명 교정 장치 쪽으로의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현숙 대리님이 정말 핵심을 주는데 이거 저번에 김민수 대표님도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픽했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래도 제일 크게 얘기하셨던 게 이명웅이 모델이다. 맞아요. 거기서 가장 강점은 이명웅이었어요. 이명웅이 모델인데 지금. 계약이 끝났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네. 이러면 좀 매출에 좀 타격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근데 계약 끝나고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뭐 그 개인적인 계약까지는 확인을 사실 못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인 게. 유명 모델을 쓰게 되면 그렇죠.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다른 모델로 좀 교체가 된다고 하면 광고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네. 이미 국내에서는 아까 의료 말씀드린 의료용 쪽에는 이미 MS 1위 올라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자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광고비에 좀 어느 정도 좀 차이일 뿐이지 그게 사업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네. 정도는 아니라고 광고가 세이브될 수 있다? 네네 그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고 코에 걸면 코고를 사실 분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분석하냐 아니 근데 이윤석 대리님의 그 분석은 또 달랐어요 저번에 들었던 거와 또 달라서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네, 같은 종목인데도 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학준 대리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갈까요? 아니면 에이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엑스젤었어요.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네. 네. 올해 몇 번 안 하니까 그런가? 네. 딱 두 번밖에 안 해서 그러니까요.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왜 간다라고 네. 보시죠? 뭐 덴티스 같은 경우는 이현석 대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임플란트나 LED 수술 등 같은 이제 캐시카우 제품들이 워낙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TNS, 디오코 같은 업체들 인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명 교정 솔루션 플랫폼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 동력도 이제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장성이 이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신사업이 또 자리를 잡으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미준 이학준 이현석 대리님 너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좀 저는 네, 신경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사실 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보통 이제 제가 종목을 고를 때도 보는 게 섹터를 먼저 보거든요. 네네. 이제 덴탈 섹터 있죠. 말씀 다 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 뭐 덴티움 디오부터 섹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제가 엔터를 말씀드렸는데 엔터처럼 섹터가 좋은 그런 곳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는 말에 더. 추가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고 이게 단순히 뭐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주가적인 부분과 실적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쪽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가는 종목이 간다.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이 뭐 주식시장에 많이 돌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덴티스 역시 많이 좀 올라왔지만 더 성장 동력이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좀 스타키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가는 게 간다. 네.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4월부터 제가 3월부터 했잖아요. 맞아요. 3월부터 좀 그랬어요. 가던 종목 계속 가고 2차 전지 이렇게까지가 또 가네? 아니 또 이렇게 간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많이 가는 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좀 종목별 장세 가는 종목이 네. 간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대리. 네. 목표가는 1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500원입니다. 자 그럼 선택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겠습니다. 당연히 네. 덴티스로 사네요. 제가 지난번에 좀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맞아요. 중간 이상으로 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쫙 이름을 황현이 쫙 놔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덴티스 한 번 더 믿고 이현석 대리를 믿고 이현석 대리가 약간 좀 뭐랄까요 이번 한 달을 네. 굉장히 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오늘 머리도 했잖아요. 진짜 네. 머리가 오늘 원래 저렇게 머리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잘 이렇게 그렇죠. 네. 또 오늘 또 머리에 또 예. 메이크업까지 싹 바꿔놔가지고 좀 약간 그 중국 네. 배우 알람탐 네. 네, 느낌 뭐, 알람탐 예, 네, 알람탐은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아까 네. 저 엔터주, 뷰티 관련주 한 종목이 좀 궁금했는데, 네. 클리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클리오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학준 대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클리오 어떤 주식입니까?
네, 일단 김학준 대리고요. 아, 김학준 대리. 김학준 이름을 이연속 대리. 김학준 대리. 헷갈려요. 대리 대리라. 네. 아, 대리 대리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무 성을 빼고 부르겠습니다. 학준 대리 이렇게. 네. 예. 네. 클리오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죠. 색조 브랜드인 이제 클리오랑 페리페랑. 그 기초 화장품 브랜드인 구달, 신규 브랜드인 더마토리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화장품 회사고요. 특히 이제 색조 브랜드 전문 회사인데 클리오랑 페리페라 매출액 비중이 80%를 차지를 합니다. 그에 따라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 다 벗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색조는커녕 기초 화장도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 벗으면 색조 화장을 해야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거의 뭐 네. CNC 인터넷이랑 네, 똑같은데요. 네, 네. 얘기가 아니, 지금 뭐 거의 그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번 주에 화장품에 꽂혔네. 꽂힌 네. 거예요. 화장품에 꽂혀서 네. 화장품 관련 주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네. 이제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이제 클리오가 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클리오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제 다른 업체들도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전에 보면은 롯데 그 명동에 네. 롯데백화점 본점 가면은 관광버스 쫙 서 있고 아, 중국인 네. 보부상들 막 와가지고 싹쓸이하고 가고 아, 그랬잖아요. 이만큼씩 쌓고 그렇죠. 막 그랬어요. 네네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주세요. 맞아요. 그런 큰 손들이 많았죠. 네. 그 수혜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들어오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K색조 아까 K뷰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인 리더다라고 볼 수가 독보적인...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CNC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고 네. 클리오도 사실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뭐가 더 나아요? 솔직히 나도 그거 네.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허를 찔렀어요. 네. 역시 황 MC예요. 뭐가 더 낫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가 선택 안 한 종목이 계속 다 올랐다 그러니까 아예 꼬치라고 네, 꼬부라고 내가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개인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김학준대리 솔직히 네. 아, 저는 이제 좀 더 네.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면 CNC 가는 게 낫고요. 아 공격적으로 CNC. 네네네.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보겠다 하면 클리오 하겠습니다. 왜냐면 클리오는 어찌됐건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향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CNC 같은 경우는 네. ODM이니까 ODM. 아~ 네. 그래서 CNC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CNC는 중국 그다음에 네. 클리어는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클리어는 미국 3인데요 야 두 가지 또 이게 완전 미꾸리 치면 지금 배가 많이 잠깐만 야, 좋아요 야, 그러면 이 한수가 딱 못 빠져나가게 딱 하나 쳤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수를 빠져나가네 중국 미국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오 네. 약간 공격적으로 봤을 때 CNC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현석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좀 화장품 관련주 갈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오늘 훈훈하네요. 네.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클리오 뭐 좋게 보고 있었고요. 뭐 네. 지금 색조 화장품이 커지고 나가는 시장에서 클리오 지금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베트남이 또 있었어요? 네, 동남아시아 중에 베트남이 상당히 크게 그렇군요. 진출을 하고 있고요. 성장성이 뭐 한 50% 이상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리고 앞서 CNC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쪽에서 성장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황인의 MC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엔터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K뷰티이고요. 네. 브랜드를 누구를 쓰냐에 의해서 저 모델, 특히 지금 걸그룹 시대라고 흔히 불리잖아요. 예. 걸그룹이 누가 화장품 모델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인기 몰이를 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북미라는 점은 뭐 그런 포인트에서 꼭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둘, 셋! 매수입니다! 아, 좋아요. 뷰티 쪽은 제가 잘 몰라요. 야. 네,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이걸 결정했어요. 좋습니다. 네. 미국하고 베트남, 이거 느낌 좋네요. 네. 네. 클리오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CNC?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로? 네, 클리오로 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클리오.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AS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분들 오늘 대리전 역시 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지호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